때에서는 또 운기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때 뭐 프로그램을 뭐 하나 더 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뭐 광고를 찍으시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우리 이찬호님 관련된 아, 영상으로 우리 이찬호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찬호님, 네. 올해 이제 하반기 운세를 좀 궁금해 하시는 팬분들이 그쵸. 이제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8월 무렵이니까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에서 연말 운세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로 그 이찬호님 영상 안 올려주세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제가 좀 이제 다른 영상 스케줄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이제 이찬호님이 빅띠신데 하반기 이제 9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해서 연말 운세까지 한번 공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이찬우님 또 저번에 뭐 코로나 확진 되셨는데 또 무사히 잘 회복하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하반기에 사실상 이찬우님이 이제 작년까지 일만이셨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게 된 벼락 스타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마음적으로 내가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남들 앞에, 대중 앞에 안 서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여유가 없어지게 되고 마음적으로 좀 많이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상 봤을 때, 지금 좀 문서관에 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하늘 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지금 이제 어디 회사랑 계약을 한지 모르겠지만 계약 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렇게 사인하실 때뭐 검토 사항 있으시면 잘 검토를 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조금 뭔가 문제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문 밖일보다는 집 안에 내가 뭐 어르신들이 좀 아프다거나 아니면 뭔가 병원 가는 일이 있게 되거나 조금 아니면 뭐좀 그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게 된다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무래도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밖으로 좀 표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건잘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휴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9월달, 10월달까지는 해야 되는 일정 말고는 웬만하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11월달, 12월달 돼서는 또 운기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때 뭐 프로그램을 뭐 하나 더 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뭐 광고를 찍으시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9월달, 10월달에 요때 운기를 제대로 내가 쉬지 못한다면 11월달, 12월달에도 건강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작년에 말했다시피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올해 좀 건강을 잘 조심을 해야 된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이게 좀 무리하시다가 또 코로나 확진까지 되셨잖아요. 요때 타이밍도 좀잘 쉬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찬원님 팬분들이 가셔가지고 이찬원님 너무 힘들면 좀 쉬었다 하셔도 된다고 우리 기다릴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격려와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연말에 대박이 날수 있도록 이찬원님 많은 힘을 북돋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도령도 우리 이찬원님 앞으로 소식에 발빠르게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리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